다음 존예의 기럭지 볶은 피들스틱. 아 그만. 30대 남자들.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은 몇 명 썸 연락해봤는데 난 특징이 엄청 잰다. 아, 뭔 말이야 이게? 여자들이? 남자들이. 남자들이? 네. 지금 글 쓴 여자예요. 아 이거 글 쓴 사람이 여자야? 네. 근데 20대 후반, 그러니까 여자가 20대 후반인데 3초남. 3초남이랑 몇 명과 썸도 타보고 연락을 해봤는데 30대 남자들은 20대 남자들이랑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야. 어떤 부분이? 엄청 잰다. 외모는 물론이고 직업, 학력, 가치관, 취미 다 잼.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20대처럼 그냥 뭐 어? 그런 사랑을 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꺼져라 이거야. 아니면 꺼져라 이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면은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 뭔가 서로 우리가 결이 맞아야지. 그런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재는 남자들은 재일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재는 거야. 팩트야.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빠른 손절. 호감인 거 티내에 티를 안 내거나 뜨뜻미지근하면 더 이상은 안 함. 차단. 참 잘하더라. 차단은 잘 모르겠다. 호감인 거를 티를 안 낸다. 뜨뜻미지근하면 더 이상은 안 한다. 그치? 1번과 연결성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초장에 그냥 마는 거지. 애타게 안 하고 나도 애타지 않고 그게 맞아. 깔끔하지. 어떻게 보면은 빠른 사귐과 스킨십. 빠른 손절만큼 빠른 사귐을, 그리고 바람이 뭐든 다 빠르길 원하는 듯. 스피디하게. 그치 뭐 손잡는데만 뭐 손잡는데 일주일, 뭐 키스하려면은 보름, 뭐 귀찮지. 남자들도 이제 사실은 좀 뭐랄까, 뭐 지금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급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전이 그런 가정, 그 전이라 그런 진이 가정, 뭐 저 그런 그 전 단계들, 이 튜토리얼은 이미 다 해봤잖아. 연애의 어떤 그 튜토리얼은 다 해봤기 때문에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굳이 알고 싶지 않고 굳이, 그러니까 이제 게임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처음에 튜토리얼을 할 때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뭐 또 있고 하겠지만 자주 이제 이 게임 저 게임 하다 보면은 대충 알아. 움직이는 키가 WASD고 점프가 스페이스고 쉬프트가 뛰는 거고 컨트롤이나 C나 앉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비유를 하자면 내 말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좀. 근데 또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여자 미쳤다, 이 여자 꼭 잡아야겠다, 내 인생에 다신 없을 여자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여운을 주는 여자한테는 남자들은 공을 들이죠. 그냥 바래다 주고 나서 진짜 집에 돌아가기 싫어갖고 남자는 애 같다고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리고 바지 앞섬은 불뚝 올라왔는데, 예? 당장 지금 뭐 라면이 됐건 뭐가 됐건 빨리 그냥 어디라도 좀 가고 싶고 그런데 참는 거지. 이 여자를 1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여자들한테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 글 쓴 여성분은 그럴 가치라고 느낄 만한 여성이 아니었나 보지. 자신이 만났던 남자들한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예. 전체적으로 아님. 가라 마인드가 강하고 20대처럼 열정적으로 노력하질 않은. 뭐라도 삐끗하면 빠른 손절. 그치. 공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쓰니님한테 이 남자들은 공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공들이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와요. 예, 정말로. 데이트 코스 짜지, 어딜 가야 분위기가 좋고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에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고백은 좀 받아봤는데 20대 남자애들이랑 참 느낌은 다르더라. 난 오빠라는 말이 좋은데 오빠 하고 싶은데 30대들 왜 그러냐.
넘어갑시다. 방금 이거 우리 안방 나, 랄프가 방금 안방 들어갔다 나왔나봐. 아니 안방에 문이 닫힐 때 끼 이 소리 엄청 들려. 소리 나요? 왜 그래? 그 경첩을 좀 쪼이든가 해야겠다. 이거 경첩 그거 발라야죠. 윤활제. 윤활제? 네. WD-40 같은 거 좀 칙칙 뿌려줘야겠다. 어제부터 계속 그러더라고. 문 닫히는데 끼 이질하더라고. 역시 맞아 이래요. 문 좀 닫어. 어쩔 수 없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권은비양. 뭐 이게 뭐 안 봐? 뻑가가 우영우를 물었어요. 이런 말이 될까요? 이 새끼 소식은 부고 소식만 좀 예 접하고 싶네요. 저희 카페에서 이제 뻑가 소식 올리지 마세요. 예. 모르겠어요. 내가 좀 뭐 저런 거는 예 오히려 결론적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갈라치기만 하는 것 같아. 남녀 갈라치기. 예. 넘어갑시다. 예. 꿈보다 해몽이라고 뭐 그 저 워낙 또 거기다 좀 너무 이렇게 많은 어떤 그걸 막 투영을 하면은 그렇게 보이는 법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 특 드라마 안 봄. 나 안 보거든. 예. 아,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 뻑가도. 예. 안 보면 돼. 안 보면 그만이야. 나 안 봤어.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쇼츠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좀 그 자폐증을 앓고 있다 그러는데 뭔가 너무 그 자폐는 사실 그렇게 귀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전에 그 유명한 마라톤이라는 영화에서도 초원이가 결국은 지하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얼룩말 무늬 그 치마 얼룩말 무늬 치마를 입은 여자의 치마를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두드러 맞았잖아. 그래서 그 자폐를 겪음으로써 인해서 엄청난 그 저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게 싹 고스란히 전달이 됐잖아. 근데 나는 이제 쇼츠로만 접했었는데 뭔가 좀 너무 그 귀여운 그냥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서 자폐라는 느낌이 좀 안 들더라고 나는. 내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나는 그런 그 자폐 있는 사람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폐는 항상 불안해 보이거든. 내 입장에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드라마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좀 그렇게 한다는 건 난 좀 아니라고 보거든. 그게 내 생각이야 그냥. 괜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제 안 봤어. 아싸 새끼라서 그래 내가. 난 우영우 패러디한 유튜버들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 보고 나서부터 안봉 우리 배우님들은 되고 키읔키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있어. 의식 수준이 그때랑 다르잖아. 우리 그때 의식 수준은 뭐 언제였어? 응? 의식 수준이 그때랑 좀 다르잖아 우리가. 예전에는 뭐 개그맨들이고 뭐고 그냥 그런 캐릭터 있으면 좀 우스꽝스러운 캐릭터 있으면은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번짜리 다리 뭐 이런 거 한 거 그것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지금 우영우가 나올 때 2020년의 이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되는 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납득이 가. 근데 지금은 불편한 사람들이 많지. 근데 우리가 또 그만큼 의식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되고 좀 좋아진 부분들은 있어. 옛날에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대한민국이었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약자나 어떤 그런 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제 있는 나라니까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예.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실제 초등학교에 나온 답이래. 리을을 소리난 대로 한번 써보라고. 리을. 어. 리을 맞잖아. 리을. 이게 왜? 왜? 밑에를 보라고? 뭐야 이게? 어? 왜 이게 리을 맞잖아. 리을 소리 나는데 이건 뭔데? 기억이면은 낡다 젊. 디귿은 왜 웃음 디귿이 없어? 뭐 왜 왜? 이게 왜? 뭔 말이야? 와, 형님. 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 밑에 보기에 있는 리을 소리 나는데 읽으라고요. 예? 아, 하면서 아닌 척하고. 자, 이 그러니까 기억.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똑같죠? 어. 보기에 있는 리을을 소리 나는데 읽어라. 밝음이잖아요. 문제가 잘못 출제됐네. 1을 1, 2, 3, 4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떼놓고 하면은 잘못된 거지. 여기 복이라고도 안 나와 있잖아. 친절하지 않네. 슈트박이잖아. 그냥과 형들.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헷갈리지. 이... 당연히 이거 문제 초등학교 문제 이렇게 나는 내면 안 되지. 야, 우리 때는 복이 어?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복이와 같이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 리을을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오. 이 밑에 뭐냐고 이게. 헷갈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 나한테 멍청하다고 할 게 아니야. 너네 어제 나랑 성지고를 이겨라 해가지고 니네 개발렸잖아. 그것도 맞아. 이 병진지 새끼들아. 니들이 나한테 멍청하다고 할 그게 돼? 어? 나한테 멍청하다 어? 돌대가리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개발렸잖아 니네. 상식도 나보다 모르는 새끼들이 니들이 성지고를 욕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병진지 새끼들아. 밝음이네 밝음. 어. 밝음. 밝음. 아 이건 헷갈릴 수 있어. 어 이거 갖다가 뭐 멍청한 애 뭐네 프레임 쉬면 안 되지. 다음 보기와 같이 말 주고 받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리 4번이라 해야지. 귀뚜라미, 미꾸라지, 지구, 구슬, 슬기, 끝말잇기야? 비행기, 기러기, 기차, 차인표, 기러기, 기차, 차인표, 포인봉, 봉우리. 리어카 카센터 리을. 근데 이제 기러기 아 끝말잇기로 알았구나. 끝말잇기를 안 해본 새끼인가 보다 이 새끼는. 어 멍청한 놈이네 이거는. 이거는 빡통이야. 이건 빡통. 요거는 문제 있어. 어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초등학생 문제라며. 아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기러기는 맞는데 다음 기가 뭐가 있지? 아 기러기 해가지고 쭉 이으면 되지 않을까? 문제를 그렇게 출제냈을까?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초등학생이. 어 기러기 성의가 없는 거지. 기러기 어 기러기로 빠지면 안 돼 애초에. 그리고 기러기보다는 비행기, 어? 기차, 차인표, 표인봉, 어? 봉우리, 이빨, 빨대, 대나무, 무림, 림보, 보. 다음.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꾸 내린다. 자꾸를 내린대. 자꾸가 귀엽다. 어 이건 귀엽네. 자꾸를 내린다. 정답이지. 어 자꾸.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쓰시오.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 상을 받았을 때 꼬레? 꼬레는 에바지. 넘어갑시다.
잠깐만 랄프야. 예? 이거 왜 8월 5일자부터 이렇게 돼있냐 인기글이? 아 인기글 순위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앞으로 카페 이용하시면서 오슈 자료들 보실 때 이거 방송에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코트가 이거 다르면 참 재밌겠다 싶은 것들 있으면 무조건 하트 눌러주셔야 돼요. 예, 그게 하트가 올라가야 이제 인기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볼 거거든요. 예, 포우 뭐 그런 사이트 마냥 여러분들 롤 돌릴 때 잠깐 보는 그런 거 느낌으로 그렇게 갈 거라서. 알겠죠? 사우디에서 계획 중인 1400억 1400조? 1400억도 아니라 1400조? 1400조면 여의도 사지 않냐? 여러분들? 단위가 그지 강사지. 아니야, 서울을 살 정도는 아니야. 서울을 살려면은 경이 필요해. 경, 조 다음이 경이잖아. 한국은 못 사. 1400조 정도면은 여의도는 살 거야. 경 맞아. 애들 진짜 멍청하다. 너네 진짜 나한테 멍청하다고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너네 멍청하다. 조 다음이 경이야. 어? 1400조로 무슨 한국을 사? 한국이 그 아유 장난하냐? 필리핀도 1400조로 못 사.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최소 경 필요해. 너무 족밥으로 봤다 우리나라를. 1400조면은 여의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자, 일단 보자. 사우디에서 계획 중인 1400조 도시. 야, 일마들 진짜 돈이 많긴 엄청나게 많나 보다. 거의 뭐 헤임달이 열어주는 라그나로크 저거네. 어? 차원이동문이네. 미쳤다. 마치 헤임달이 여기 서 있을 것 같아. 창 들고. 좆대네. 높이 500m 길이에 120km 거울벽 구조물, 5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고속열차로 한쪽 끝까지 20분이 걸린다. 탄소 배출은 제로, 에너지 물 재사용하고 재산은 1400조원. 사우디 왕자가 2030년까지 공사하겠다고 발표했대. 돌았다. 와, 미쳤다. 저건 진짜 여행 가볼만 하겠다. 뭔 말이야? 한국에는 핑크색 여자는 없다. 남자들은 색깔에 대해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잘. 가잘은 종이 빨대가 아니라. 가잘. 이분이 가잘이야? 일제히 몰리는 시선. 안 예민해요. 뭔 말이야 이게? 한국 여자가 무슨 핑크색이 가깝냐? 멜라닌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니프를 말하는 것 같아. 아, 핑유, 핑유가 없다. 그거는 아닌 듯해요. 예, 핑유보다는 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아, 뭐죠? 예, 낯간지럽네요. 예.
오늘자 논란의 지코 패션. 저 지코 씨가 저 군대에서 나왔죠. 예,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야, 이 저 인싸들은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이렇게 다니나 봐요. 래퍼 특인가? 땀 한 방울이 안 나네. 채팅창에 조선족 좀 쳐내줘. 유튜버 유니버셜이라는 분이 4일자 본인상으로 사망하셨다고. 유니버셜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야? 유니버셜. 유니버셜. 나 이분 봤어. 본 적 있어. 무쌍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 아니야? 맞지? 나 이거 본 적 있는데. 돌아가셨구나. 왜?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40만 넘네. 물론 올리는 거는 좀 약간 좀 저기하기 텀이 좀 있긴 하지만 영상미도 좋고 본인 스스로가 편집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지? 왜 세상을 달리했을까? 그건 미스터리인 거야? 모르는 거야? 아유. 유나, 하늘에서는 그냥 네 나이에 맞게 철없고 요리도 못하고 땡깡 피우는 어린애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라. 지칠 때 너 보면서 한 번 더 힘내곤 했다. 고맙고 너무 고생 많았다. 정말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왔다.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라. 윤희는 참 정말이지 아름답고 치열하게 살았다. 우리 윤희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고 벌써 그립다. 마음이 아프네, 진짜 이런 거 보니까. 아무튼 뭐 상가 고인의 예, 명복을 빕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네. 왜 이거 되게 젊었는데. 뭐 사인은 뭐 굳이 예. 알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명복을 빌어주는 게 예. 가장 맞지 않나. 넘어가겠습니다. 이화만의 민심 날아간 우영우 웹툰. 이건 이제 반대군요. 우영우가 웹툰으로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저 드라마를 갖다가 웹툰으로 저기 한 거네. 어허. 민심이 왜 날아갔을까? 폐민 여신 아까 잡수세요. 내리셔야겠네요. PC충 드라마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뻑가가 물만 했던 것 같기도 하다. 민심이 이럴 정도면은 결국 그 드라마를 분석하게끔 만드는 불편한 요소들이 좀 있었나 보네. 그래서 분석을 다 해놓고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약간 좋진 않았구나. 그래요.
그래도 저는 안 보겠습니다. 드라마도 안 보고. 자, 미난나 91년생 키 174, 전 CJ 제1제당 레이싱팀 레이싱걸, 전 로드 FC 라운드걸. 의외로 공대 출신이고 경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과탑으로 졸업했다고.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 연구소 준비하다가 학교에서 홍보모델 발탁돼갖고 홍보모델로 있다가 우연하게 또 레이싱 모델로 업종을 변경했다. 어허. 어, 그래요. 그렇군요. 공부도 잘하고, 예. 외모도 좋네. 새로 시작하는 마녀사냥 수위. 마녀사냥, 예전에 그 성시경 아저씨랑 신동엽 아저씨랑 이렇게 좀 저 그 허지용 아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유세현 아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넷이서 그 했던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뭐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예능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어. 근데 이제 이게 코쿤. 예. 몇몇 좀 멤버들이 이렇게 저 해가지고 나오나 보는구만. 아, 오, 이젠 좀 저 굉장히 좀, 어, 야스 뭐 이런 것도 나오네. 연인 간의 첫 야스는 언제부터. 어. 비비, 어, 사귀고 난 직후 바로 한다. 에? 에. 사귀기 전에 해보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안주. 어, 요즘 많아지고 있는 선색후사. 선색후사. 이런 만남을 자만추라고 한대요. 자만추는 저기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한다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르게 쓰이는구나. 어,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 요즘 국룰이야? 어, 나는 좀 꺼림칙하다. 나는 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저 야. 하마까? 뭐 이런 거야? 어? 아니면 야, 뭐 하마까? 뭐 이래? 아니면 어떻게 해?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어. 아, 여러분들이 또 연애 박사들이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 대조는 뭐야? 씨발 진짜. 아이 참 더럽다. 천박하다. 채팅 참 새끼들. 진짜 정말 모솔 아다 채팅이다. 진짜 찐따 채팅. 그냥 DC 인사이드 그 자체다. 어. DC 인사이드 댓글 그 자체야. 여기 아는 사람 없어. 아, 그렇구만. 그냥 뭐 센스 있게 하겠죠. 뭐 인사들은 저기 뭐 좀 쉬고 갈래? 뭐 이러고 어, 뭐. 예. 800 해 줄까? 이러면서 이제 좋지. 아니면 좀 약간 화끈한 여성이라면 어, 일부러 팔 빼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놓고 어, 그리고 일단 그냥 슥 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딱 나중 눈 마주치면은 그때 뭐 슥 가지 않겠어요? 어, 그렇구만. 여기 다 비읍시옷인데 뭘 물어? 마 한 사발이 하자. 야, 그건 너무 야, 너무 좀 과하다. 마 한 사발이 하자는 좀 그렇다. 인마. 뭐냐, 마 한 사발이 하자는. 어.
갑분싸라는 게 또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가 아니라 요즘 이제 신조 그 신세대들 MZ 세대들은 갑자기 분홍색이 되더니 싸버렸다. 그래서 이제 갑분싸 이쁜 여자들이 야한 얘기하니까 은근히 그래요. 갑자기 분홍색이 되더니 싸버렸다. 알겠습니다. 예. 갑분싸는 사실 뭐 갑자기 분수를 싸버렸다 뭐 이런 게 맞지 않을까? 분홍색이 되더니 싸버렸다. 이건 좀 약간 시적이네 표현이. 작사가라서 그러신가? 좋네요. 예. 갑자기 분수가 터지며 싸버렸다. 아이쿠 싸버렸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의 여우진몸 이거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볼 때마다 웃겨요. 술자리에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거 지금 끼부리는 거지 여자한테.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하고. 이거 저기 아니에요. 뭐 술자리 같은 데서 좀 마음에 든 여자 있고 그러면은 예. 분위기 쓱 봐서. 손 크기 재자고함. 술 먹고 존나. 이건 찐따 아니야? 갑자기 손 크기 재자고 이렇게 손 대보고 하는 건 개찐따 새끼들이 하는 거 아니야? 시간 이제 좀 저기 다 보이지 이런 것들이. 에바 이건 좀 찐따들이 하는 거야. 3번. 술 먹고 존나 말짱한데 부축해 주려고. 갑자기 존나 두루두루 챙기는 척 갑자기 리더십 확 상승해갖고 알아서 잘 들어갈 수 있는데 괜히 그냥 정우성 빙의하고 잘 들어갈 수 있겠어? 괜찮아? 괜찮아를 자꾸 물어봐 남자들이. 괜찮아? 너 괜찮아? 술 괜찮아? 괜찮아 이 개새끼야 말 걸지 마 씨발놈아. 다음. 아니 저는 여자들이 이러더라고요. 전 대려 여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빠 괜찮아요? 오빠 소맥 말 건데 괜찮아요? 예. 괜찮냐고 난 대려 여자들이 물어보더라고. 내일 모닝콜 해줄까? 에? 모닝콜? 아 뭐 내일 모닝콜 해줄까는 야닝콜은 못 참지. 야 야닝콜은 못 참는다 진짜로. 예 존나 스윗하네 씨발. 자고 일어나면 뭐 임창정이야? 일어났어? 거기 뭐 앞에 순대국밥 있지? 거기 가서 내가 예약해놨어. 거기 가서 먹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사거리로 좀 돌아가면은 괜찮은 커피집 있거든? 거기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 먹어. 거기도 내가 해놨어. 좋은 하루 보내. 이러니까 씨바 여자들이 뻐기가 지랄한다.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예. 싸구려 모지코트 벗어서 다리에 덮어줌. 싸구려 모지코트라는 이 여자들 특유의 이런 그 디테일. 나 이게 참 웃기긴 해. 예. 싸구려 모지코트. 예. 이런 스윗함. 내가? 뭐 이거 말만 했다 하면 내가 끼부린다 그래. 나는 여자들한테 이렇게 끼 안 부려요. 예. 저는 그렇게 끼 안 부립니다. 코트란 단어예요. 아 코트가 나다? 싸구려 코트가 나다? 네. 지랄하네. 다음. 술자리에서 추파 던지다가 이것다가 정우성 빙의해야 돼. 술자리에서 이제 추파 던지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괜히 턱 깨면서 여유 있는 척 존나게 하고 눈 갑자기 눈 총총 눈 촉촉해지더니 슥 보는 거지 이러고 있다가 그랬어? 귀엽네. 되게 귀여운 거 같아. 한 잔 받아. 이제 주고 괜히 그냥 왜 재미없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 이제 좀 그윽하게 보면서 왜 재미없지? 이건가? 정우성. 여기 재미없지? 이빨. 여기 재미없지는 뭐야? 재밌어 이 개새끼야. 닥쳐 말 걸지 마. 여기 재미없지래.
이거는 6, 1번이랑 이어지는 거네. 6번이랑 1번이랑 이어지는 거야. 어, 여기 재미없지?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지, 여자 입장에서. 아니? 재밌는데? 왜? 재미없어? 아니, 나한테 자꾸 재미없지라고 물어봐. 그럼 오빠가 재밌게 해보시던가요. 어,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진짜 이런 남자들이 있나? 어, 여기 재미없지라고 하게. 진짜 알파메일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손잡고 쓱 데리고 나갈 것 같아. 어, 아니면 여자들이 따라오지. 어, 괜히 그거지 이제. 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알파메일은 그냥 어, 담배 딱 올려놓고 라이터다가 올려놓고 있다가 그냥 쓱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가겠지. 어,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쓱 계속 쳐다보거나 그러면은 뒤 한번 돌아봐 알파메일이. 그럼 나랑 눈 마주쳤어. 이렇게 하면 간다고 여자들이. 어, 맞지? 이거 팩트 아니야? 어, 그러니까 담배랑 라이터를 챙겨 주머니에 넣고 누가 봐도 담배 피러 가는 것처럼, 근데 나 담배 피우고 갔다 올게 라고 얘기 안 해. 그러고 나가. 그러고 그냥 이제 나가다가 옆에 있는 여자가 어,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은 괜히 술 이렇게 먹으면서 신경 안 쓴 척하면서 이렇게 쓱 본단 말이야 여자가. 그럼 남자 이제 뒤에 이제 술 있다가 눈 마주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턱으로 그냥 쓱 딱 하면 이제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따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뭐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자만추가 시작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아요? 어, 굳이 막 말로 뭐 야 재미없지? 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뭐 이런 거는 안 하지. 어, 너 하겐다즈 좋아하니? 너 나뚜루 좋아하니? 하겐다즈 좋아하니? 어? 다음. 지 운동한다고 겉옷이나 지갑, 시계 맡김. 아, 여자한테 이거 좀 들어줄래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 근데 내가 이러는데? 난 이제 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주머니에 뭘 넣기 싫어서. 핸드폰이 존나게 무겁거든. 이 핸드폰 뒤지게 무거워요. 예, 폴드 쓰시는 분들 아시겠죠? 존나 무거워갖고 야 이거 좀 잠깐 넣어줄래? 막 이러거든. 어, 짐꾼. 이걸 난 이제 많이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자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르지. 내가 오빠 매니저예요? 이래. 내가 랄프한테 얘기하거든. 야 랄프 핸드폰 좀. 야 랄프 뭐 좀. 야 랄프 담배 좀. 랄프 이제 라이트 좀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주머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너무 좋아 나는. 예, 보통 이제 저 같은 저는 이제 좀 저 예? 고무줄로 돼 있는 바지 많이 입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무겁기 때문에 한번 팍 뛰면 그냥 빤스 보일라 그래요. 이제 주머니 쓱 꺼내갖고 좀 넣어달라고. 아, 좀 이거 잠깐 좀 들어줄래? 어, 이렇게 맡기는 거지. 그런 의미로 저기 하는 건데 뭐 좀 끼부리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아, 여자들이 근데 저기 그 짐 맡기기 편하긴 해. 조그만 가방 들고 다니고 어, 그러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가방에 잠깐 넣어놓고 그러면 좋지. 예. 자, 다음. 의구라는 추임새와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고. 어, 의구.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너무 옛날에 그거 같아. 옛날이야? 옛날. 너무 옛날이야. 어, 다음. 여자가 돈 쓰는 거 아니야. 아, 아닌 것 같아. 멘트들이 너무 구식이야. 어, 구식이야, 구식. 어, 맡기다가 걸렸구나. 응? 아니야, 아니야. 요즘 인싸들 놀이문화. 오, 이게 뭐야? 아이, 아, 보기 싫어. 아이. 여자들이 벌어야 될 언어 습관을 한번 쓱 보죠. 유독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말투나 자세, 사소한 습관들이 어, 남자의 기분을 거스르게 좀 거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어, 예? 아, 이분들이 여자분들이요? 아, 나 남자분, 아 진짜 남자분들이. 난 진짜 몰랐어.
어,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지. 뭐야? 다음. 이건 안 볼래. 이거 하면 100% 나 놀려라 그래. 가자. 자, 본격 비만이요. 전체적으로 볼록한데. 자, 봐봐. 씨발 놈들 지랄난다. 지랄 연병한다 진짜. 어우 진짜 씨발 놈들. 좀 심각한 듯. 블랙핑크 리사 태국 팬들. 야 진짜 로제는 진짜 최강인 것 같아. 로제는 진짜 전설이다. 로제 레전드 아님? 나 로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가끔 제니 엄청 이쁘게 나온 거 보면 와 제니 레전드다. 이제 그 로제랑 제니랑 둘이 엄청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 글쎄 난 지수는 별로야. 목소리가 좀 별론 것 같아. 목소리가 좀 이상해. 노래 부를 때 목소리도 뭔가 좀 어울 좀 뭔가 그 로제나 제니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약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 지수 이쁘지. 아 다 이뻐. 블랙핑크 누가 안 이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이쁘지. 난 로제가 제일 좋더라. 목소리도 그렇고 가장 좀 아티스트다운 그 매력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말처럼 지수가 원탑이지 어디 네가 지수를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아티스트적인 면모 또한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이쁘거든. 그지? 같은 블랙핑크 멤버로 로제가 생일 축하글을 쓰고 늦게 올리자 구토를 테러했다고. 리사 팬들이 좀 극성이다 이 말이네. 근데 우리나라 그 저 아이돌이나 아무튼 저 우리나라 스타들 중에서 국적을 떠나갖고 최고 인스타 팔로워 최고 존엄은 리사로 알고 있어. 리사가 어마어마하던데 팔로워 숫자가. 팔로워야 팔로우야. 리사가 압도적인 1위더만. 그 다음이 제니고. 외국 애들이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자국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좀 신기한가 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나라 자국의 어떤 그니까 좀 많이 투영하는 것 같아. 리사가 태국 출신이니? 제니가 1등인데요? 아니야. 제니 1등 아니야. 그거는 리사를 뺀 거야. 왜냐면 리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빼가지고 그러네. 그렇게 해놓은 거야. 140만 차이 나네. 140만 차이 나. 1,400만. 리사가 어디 태국 맞지?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태국 국민들이 리사를 엄청나게 보는 게 약간 국위 선양하고 약간 좀 뭐랄까? 다른 나라 가가지고 엄청 그 저기 완전 그 대스타야. 그런 어떤 자국의 애국심까지 투영해갖고 리사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리사 뮤직비디오에서도 약간 태국의 전통 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손 존나 여러 개 이렇게 뭐 거미처럼 해갖고 나오는 막 이런 장면들 나오면은 막 울고 막 막 이러고 막 너무 멋있다고 막 난리들 치잖아. 근데 그만큼 어떤 그 그런 게 있겠지 태국 그 국민들이. 그래서 최고 존엄이야. 진짜. 그런 어떤 신격화가 돼 있는 멤버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같은 멤버들한테 저기를 하는 거지. 같은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생일 축하글을 늦게 올리자 그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고 테러하고 이런 걸로 이제 꼬투리 잡고 또 이런 거를 부추기는 태국의 어떤 개자식들이 많아. 내가 봤을 땐 그래. 태국에서도 이제 뭐 틱톡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그냥 좀 거기 리사 얘기 꺼내면 다들 좋아하니까. 블랙핑크 불링은 이제 왕따잖아. 디싱 리사.
블핑 멤버들이 리사를 왕따 시킨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씌우고 그거에 또 조회수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태국의 어떤 그 인플루언서 개자식들이 문제네. 이런 걸 자꾸 이제 그 소비를 하네 이런 식으로. 블랙핑크 헤이트 리사 모먼트. 아 그러니까 태국 내에서는 이 저 다른 멤버들이 전부 다 그런 건데 왕따 프레임 씌워가지고 불쌍한 사람 만들고 그지? 이건 뭐 자격지심이야 뭐야? 병신 새끼들 지랄병들 하네 진짜. 아니 근데 이런 건 리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멤버들은 불편해서 얘기를 못해.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YG 뭐 대기실 같은 데 있고 뭐 식당에서 저 3시 밥 먹는데 야 리사야 핸드폰 보면서 괜히 뭐 저 제니가 야 리사야 좀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뭐 아니 왜? 뭐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아니 이거 봐봐 불링이래 너 자꾸 우리 왕따 시킨대잖아 우리 사이 얼마나 좋은데 네가 좀 나서갖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러면 거기서 또 불화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리사가 직접 스스로 나서서 저 유튜브 같은데 좀 올려야 돼. 자기 아니면 인스타그램 올려야 돼.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이런 짓 하는 것 자체가 태국이 굉장히 좀 미개한 팬덤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 멤버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팬들 너무나도 고맙지만 이런 개짓거리들 좀 하지 마라.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멀어진다. 이간질 좀 하지 마라. 그래야지. 아니야. 소속사가 나서잖아? 소속사가 나서면은 얘네들 또 지랄해. 소속사마저도 리사를 이렇게 약간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 취급을 한다. 그 지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리사가 나서야 돼.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들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실망했다. 지랄들 한다. 병신같은 새끼들. 멍청한 새끼들. 그리고 리사를 제치고 이무진 신호등의 인기가요 1위를 하자. 한국인들이 인종차별해서 리사가 1위를 못하는 거라면서 이무진 뮤직비디오를 테러하고. 존나 미개한 새끼들이네 이거. 진짜 병신들이다. 의식 수준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거기다 또 뭐야 BTS는 왜 나와. 비는 또 왜 나와. 아유 씨 진짜.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돌 멤버들이 인기 아이돌 멤버들이 전부 다 리사한테 찝쩍거린다. 리사는 그만큼 어떤 대한민국 아이돌판의 중심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어필하고자 무지성 빨아재낌이네. 진짜 지랄병들 한다. 아유 피곤하겠다. 리사도 피곤하겠다. 국뽕 새끼도 좀 보고 반성하자. 거울 치료 진짜 시급하다. 근데 이제 정상인은 이런 자료를 다뤘을 때 아 태국 팬들 좀 유별나네. 쟤네들 열등감 존나 심하네. 이거 이런 반응 나오는 거 정상. 근데 지금 방금 채팅창에서 누가 똠양꿍을 좋아해? 누가 태국 여자를 좋아해? 우린 전혀 신경도 안 써. 한국 아이들이 최고야. 어디 태국 출신을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 비정상인 거지. 똑같은 수준이야 그게 다. 국적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기 한다는 거는 리사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스타들 중에서 1위잖아. 그거는 똑같은 짓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 존못남의 현실 뭐.
못생긴 새끼는 노력해도 사회생활이 힘든 이유. 돈벌레와 고양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새끼들은 신체 능력도 절지동물계에서 십성타치고 바퀴벌레, 모기, 파리, 날파리 전부 잡아먹고 인간한테 해끼치는 것도 거의 없어서 익충이지. 맞지? 어, 돈벌레 보면 죽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근데 돈벌레를 키우려는 사람이 있냐? 오히려 혐오스럽게 생겼다고 신문지나 신발로 때려잡지. 못생긴 놈이 착하고 능력있다는 건 이런 거다. 하지만 고양이를 생각해봐. 이 새끼는 사실 고등동물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새끼. 동물털 알러지를 일으키고 고양이털 분산해서 매일 청소 옷관리를 해야 되고 발톱 정리, 화장실 모래 갈아주기, 털 빗질해주기 은근히 손 뒤지게 많이 가는데 거기다 주인까지 못 알아보고 건방지고 아프면 돈 몇십 몇백 까지는데 가끔 애교 부려주고 타고난 귀여운 외모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심지어 길거리 밥 주는 사람들도 많다. 잘생긴 놈이 싸가지 없고 능력 없다는 건 이런 거다. 이거는 왜 올렸어? 동성애자. 이거는 이런 거는 다루지 마. 어. 잘생긴 놈 vs 못생겼지만 노력한 놈. 잘생긴 놈 10대 여자애들을 많이 만난다. 20대는 20대도 마찬가지. 30대는 30대도 마찬가지. 10대, 20대, 30대 어마무시한 여자 경험들이 쌓인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은 결국 어리고 순수한 보석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더라. 팩트지. 이 알파메일들의 여자에 대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거겠지. 척 봐도 그냥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이고 어떻게 해야 꼬실 수 있는지 알 것이고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 안 달라는지도 알 거야. 태생적으로 다르지 어떻게 보면은. 자 다음. 못생긴 놈은 10대 때 여자랑 말도 못하고 공부. 20대 때 대학생 잘생긴 동기 그 알파메일 동기들 보면서 열폭하면서 나중에 내가 꼭 저 여자를 차지해야겠지 하면서 스펙을 키운다. 30대 때 여자의 심리를 모르고 경험이 적어서 순정력, 개념력 코스프레하는 잘생긴 놈들이 한 번쯤 거쳐간 그런 상패의 여자랑 결혼을 한다. 결혼 후 잘생긴 놈이랑 또 바람난다. 남자친 중에 못생긴 연하남이 있는데 제가 좋은거 봐요. 자기 여자한테 잘해줄 것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열 번은 잘하다가 한 번만 기분 상하게 얼굴 때문에 배로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얼굴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우직한 스타일인데 그냥 뭔가 내 기분 상하게 하면 얼굴 때문에 두 배로 세 배로 짜증나는 거지. 가뜩이나 요즘 취업 걱정에 기분도 꿀꿀한데 저런 애가 데이시해가지고 자존감 개 떨어졌습니다. 아유 정말. 그래서 어젯밤 12시에 술 몽땅 먹고 토할 것 같아서 변기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왜 고백할까요? 예? 왜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왜 저한테 데이시했을까요? 그래 이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톡으로 자꾸 끼부리는데 제가 남자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비위약해가지고 못생긴 남자 진짜 싫거든요. 그냥 차단할까요? 얘랑 사귀면 스킨십은 아예 못하고 결혼해도 딩크족으로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못생긴 남자의 느낌. 페북도 황무지고 패치는 훈련소 동기, 선우님, 동네 친구 말고 없음. 여자들이 말만 걸어주고 옆자리만 앉아도 결혼까지 생각해봄. 여자한테 예의를 지나치게 갖춤. 아니 그냥 그 사람한테 자체하게 친절하게 대함. 못생기면 착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생존 본능이 강함. 어디서 누굴 만나든 상대방이 나보다 한수 위라는 생각을 항상 접고 들어감. 학창시절부터 유달리 공부, 성적, 입시, 시험 등의 본능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함. 여자 많은데 근처는 잘 못 지나감. 진짜 애인 한 번도 없었어요? 상상조차 못 가시겠지만 제 인생입니다.
예전에 존못 못소를 상담해 준 적 있었다. 넷상에서 연애 못한다고 너무 자기 비관하고 너무 못난 말만 해대길래 쪽지를 좀 주고받으면서 운동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봐라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으라고, 그리고 너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말을 하니? 그래가지고 사진을 받았대. 근데 그냥 이게 도저히 입이 쩍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차단박았대. 여기 모쏠이라고 고민글 쓰는 애들도 상상 초월할지도 모른다. 내가 봤던 그 사람처럼 괜히 조언 듣고 행복해로 돌리는 것보다 존못들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편할 듯. 아유. 그래. 근데 이제 존못들이 여친을 사귈 때가 또 있지. 여친을 사귀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눈에 이뻐 보여 사귀었겠지. 근데 전혀 부럽지 않은 거야. 전혀 부럽지가 않아. 뚜벅이가 차를 샀다 그래도 적어도 독일 3사쯤 되면은 오 차 샀어, 오 적어도 제네시스급 되면은 오 이런지 구아방 끌고 다니면서 차 샀다 그러면 누가 부러워해. 그런 거지. 못생길수록 뭔가 유혹에 취약한 것 같긴 해. 여기까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되게 좋다. 내일부터는 그 중복글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딱 본 때까지 보고. 이거 내가 아직 안 했던 거고. 이것도 안 받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오늘 이슈 할 거예요. 페이지 넘기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그냥 바로 쫙 인기글 순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이게 꼭 코트가 다뤄야만 할 것 같다. 이거 존나 재밌을 것 같다. 코트 가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 글에 하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 알겠죠? 응?